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공개한 2조 달러 규모의 국가 인프라 확충 계획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 부양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75명의 의원들이 네 번째 개인 부양 수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몇몇 의원들은 반복되는 2,000불의 금액을 언급했지만 아직 금액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단 추가적인 개인 부양 수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월 11일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비드 구조 패키지는 의회를 통제하는 민주당원들이 단순한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간소화 예산 절차를 사용해 승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필리버스터 규칙으로 인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 간소화 예산 절차를 2020회기에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계 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일 코로나 예방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은 코로나 검사나 격리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목적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사전 테스트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알렸으며 백신 접종 후 해외여행을 해도 자체 격리는 필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출시된 이후 CDC의 여행 지침이 처음으로 변경된 것이며 CDC 국장 로셀 왈렌스키 박사는 기자들에게 미국인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재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지침에 이로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접종 완료 후 두 주가 지난 시점을 완전한 백신 접종, fully vaccinated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백신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1,500만 도스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오염돼 폐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장은 존슨앤존슨과 영국 스웨덴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조 파트너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스가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연방관리들은 작업자의 실수로 결론을 내렸으며 당국은 공장 생산 라인에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이 백신 오염 사고는 다음 주에 예상되는 백신 배송 불량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존슨앤존슨 백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렸으며 이 물량은 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생산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오염된 백신은 공장을 떠나지 않았으며 생산 라인을 중지하고 재정비에 돌입했다고 알렸습니다. 존슨앤존슨사는 이 생산 오류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공급 기한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FDA는 이번 주에 약국에서 구입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킷을 승인하였습니다. FDA는 31일 발표에서 에버사의 바이낙스 나우와 퀴델사의 퀵뷰 테스트 킷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두 테스트 킷 모두 사용자가 면봉으로 비강 내에 검체를 채취한 다음 검사 스트립에 넣으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결과를 볼 수 있으며 보호자가 2세 이상의 어린이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에버사의 테스트 킷은 테스트당 10불 이내로 몇 주 내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하버드대의 마이클 미나 박사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종이 확산하고 백신의 보호기간도 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확전된 테스트 옵션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백신만이 전염병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공격적인 백신 접종 계획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업과 건설 직종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지난 여름 이후에는 가장 빠르게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비농업 급여 수가 91만 6천 개가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6%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67만 개의 일자리 증가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직종 부문으로 살펴보면 한 달 동안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여가와 접대 부분에 28만 개의 신규 채용이 늘었습니다. 교육에 19만 개, 건설에 11만 개, 제조업 5만 개, 비즈니스 서비스 6만 개,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6만 개입니다. 그러나 연준은 이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 상승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RSM의 수석 경제학자인 조셉 브루스 엘라스는 2023년 후반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6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4명의 한인들이 일리노이주 교육위원직에 도전합니다. 메인 타운십 디스트릭 207지구 교육위원으로 3선에 도전하는 이진 교육위원은 지난달 데일리 헤럴드의 공식 지지에 이어 또 다른 언론사인 저널 앤 타픽 미디어에서도 지지 승인을 받아 3선 당선의 청신호가 예상됩니다. 2018년 일리노이주 18지구 하원 의원에 도전한 바 있는 줄리조 전 한인회 부회장이 뉴트리얼 디스트릭 203지구 교육위원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줄리조 후보가 도전하는 203지구는
4석의 교육위원직에 6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들 후보자 6명은 3월 20일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의 운영 방식 그리고 미래 사회 학생들의 정서적 요구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네 자리를 놓고 6명이 도전장을 낸 마운트 프로스펙트 엘리멘터리 스쿨 디스트릭 57지구 교육위원 자리에 2선에 도전하는 비키 정 의원, 저널 앤 타픽 미디어의 공식 지지를 얻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 정 의원은 교사와 학교 간의 협상 그리고 국민투표의 지원과 교육감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글렌브룩 하이스쿨 디스트릭 225지구 교육위원 재선에 도전하는 소니아 김 위원은 네 자리를 놓고 10명이 도전합니다. 소니아 김 위원은 과학 및 교육 분야에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4명의 한인들이 교육위원으로 도전하는 이번 4월 6일 지방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도전자들의 비전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4월 2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129만 1,833명, 신규 확진 4만 7,194명, 누적 사망 56만 7,108명, 신규 사망자 수는 499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378만 7,957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5만 1,346명, 신규 확진 3,235명, 누적 사망 2만 1,349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4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지금까지 총 604만 3,292도스의 백신이 접종돼 16세 이상의 38%가 최소 첫 번째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